tv 채널 중에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에 방영하는 어, 그 프로 중에 펀스타스라는 어, 프로가 있습니다. 어, 전당포, 어, 큰 전당포를 하는 어, 그 이야기인데요. 네, 라스베가스에서 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이어서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서 어, 별의별 물건이 이곳을 드나듭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음, 한국에서는 뭐 진품 명품이라는 그런 그 유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를 가려내서 어, 가짜와 진짜, 이게 값어치가 얼마가 되는, 되느냐뭐 그런 것과 비슷한데, 여긴 진짜 엄청난 큰 가게인데, 별의별 물건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 이제 수출하는 자가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가격을 제시해요 이거는 내가 얼마 받았으면 좋겠다 네이 사람들이 분별이 잘안 되는 그러한 물건들은 전문가를 불러다가 그다음에 감정을 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 가짜인지를 그다음에 판가름하고 그 거기에서 가격을 알려주는 그런 흥미로운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엘비스 프레스리가 썼던 기타라고 가져온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게 다 가짜예요. 또 유명한 사람이 뭐 기타 만드는 사람이 자기 사인을 해놨는데 그것도 가져왔는데 가짜예요. 뭐 이런 것들. 출연자의 표정이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그림을 한점 가지고 나와서는 여태까지 그 그림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주 비싼 아, 그림인 줄 알고 잘 보관했다가 여기에 와서 가격을 제시하는데 만불 난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만불 같진 않아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감정을 했더니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거 가짜 그림이고 누가 카피한 그림이라 이건 50불도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만불과 50불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 모조품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 실망해서 어떤 분은 화가 나가지고 관두라고 그냥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할수 없이 50불이라도 받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별로 관심도 없는 그림이에요. 집에 있는데 이게 진짜지 가짜인지 모르고 포장도 안 해놓고 그냥, 그냥 뭐좀 사이드 마니가 필요하니까 이걸 가져와서는 가격을 내겨달라고 합니다. 얼마를 원하냐 그랬더니 한 100불 정도면 되겠다고 근데 웬거예요 전문가가 보더니 2만 불이라 2만불몇 배를 지금 받은 거예요야 정말 이게 보물인지 아닌지 이 감정을 받아 보는 거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 골동품 있으세요 몇 대째 내려오는 뭐가 있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제가 이게 비싼 건 아닌데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우리 손자 손녀 때 되면 조금 가격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물건들이 있어요. 어, 제 기대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에도 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인생이 무슨 맛으로 삽니까? 어찌되었든 그런 진짜 가짜를 판가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만일 두 사람만 천국 간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들이 갈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갈 것이다. 그만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깜짝 놀랄 만한 이 선포 아니겠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바리새나 서기관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수 없다.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될수 있는 것이지 그들의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와 가짜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 0장에 보시면 거기에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감히 눈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데도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늘을 우르르 보지 못해요. 그 당시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매국노라 그러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세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이 세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평가 평가했다면 뭐 호구가 갈라질 수 있겠지만 주님이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에 대해서는 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고 세리와 같은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평가를 내리시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겠는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진짜다, 가짜다, 아니면 너가 정말 중요하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허기과 바리사인의 믿음에, 이 세리의 믿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서계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온 인간의 의, 자기들의 의를 내세웠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앞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인간의 의를 자랑했어요. 근데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한 시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는 생각했다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의 의나 인간의 행위를 내세우면 그 믿음은 진짜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할 때 아무리 작은 믿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죠. 아, 지금 1년 동안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셨는데. 믿음 없으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나오면 예배드림을 통해 내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그 차곡차곡 쌓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어떤 큰 드라마틱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에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절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과는 전혀 먼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 믿음이 귀한 것이라는 거죠. 지난주부터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연속 설교를 시작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제 시작하면서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아담이 아니라 아벨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아담은 믿음이 있었느니 없었느냐에 대해서 전혀 성경이 어떤 언급 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아벨을 소개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아벨일까 여러분 아벨은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 물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지만 그 제사에 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룬 사람이 아벨이 첫, 첫 번째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형 가인의 시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어요 시기를 통해 그 아벨이 동생이 순교당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키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묘한복음 4장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그 예배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방 기도를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들을 보면 다 비슷합니다. 다 독재. 그리고, 그리고 저그 국가가 불안정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리더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많은 나라들이 거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면 달라질 것인데 달라지지 않아요. 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 당했던 분들이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소외감 당하죠, 죽임을 당하죠, 몰매 맞죠. 교회가 예배 드리는 데다 불태워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일들이 오늘날도 이뤄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처음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야벨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두 번째,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예배에 좀더더 진지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좋은 모델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였기에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첫 번째가 더 나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예배 왜 하나님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오늘 11장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 지금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가? 그건 뭐니 뭐니 해도 뭘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실 것이고 오늘 내게 내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이 헌금과 모든 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며 마지막 축도를 통하여 그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축도 괜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멋있어 보입니까? 저 이거 하는 목사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매번 축도 해야 돼 축도. 안 하면 안 할까? 안 될까? 하나님 아시티데 뭐 축도. 근데 그렇게 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으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매주일마다 듣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복 받았어요? 나를 축도해 준 사람 없네, 나는. 에? 그거 생각 안 해보세요? 목사는 누가 저 축도 갈까? 물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 그걸 주셨는데, 여러분 매번 듣다가 매번 얼마나 복받았냐고요.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이거 자, 보세요. 믿음으로 드렸는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 믿음인데 그는 어떤 믿음이 고 어떻게 제사 드렸는데 우리 알수 없는데 창세기 4장에서 그걸 우리에게 고대 고들한 고스란히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아마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 곡식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가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 가인이 피를 흘리지 않아서 하나님 이안 받았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상한 신학을 가진 분들이 이상하게 그 그러면 농사꾼들은 어떡하라는 거?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 제사를 안 드린다는 거야? 예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예그 그게 아니에요. 피를 흘린 거 아니니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다시 말해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입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것의 차이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나중에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님들 평생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기도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헌금이 있어요. 축도가 있어요. 누가 설교해도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요새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제가 남목사 내가 목요일 날 한다고, 어쩌면 목요일 아침 그렇게 전멸하는 모르겠어요. 부목사님이 설교한다고 그러는 건지. 제가 수요일에도 가끔 빠지는 말을 물어보면 언제 나오냐 그러면, 어, 목사가 어디 갔다고 쉰다고 말이죠. 그러면 되겠냐고요. 메나탄에 지금 이제 소천하신 어, 팀 켈러란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 계세요. 거기에 어, 그분이 설교하는 주일은요 꽉 찬대요. 그분이 설교 안 하는 날은 반밖에 안 찬대요. 거기도 그렇대요. 어, 왜 그러냐고? 누가 설교해도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몇 명이 모여도 찬양해, 찬양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조금 화음이 맞지 않더라도 아예 그냥 그 신경을 내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아멘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자신에게 그대로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바친 헌금이 하나님 것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이죠. 기도해도 응답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 대신에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자기의 몸을 드려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속재물이 되셨어요. 그걸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찬양도 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기도도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기도 대표자 기도 내용을 딱 들어보면 지금 무슨 의도로 저 기도를 할까 할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예배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예배를 위한 기도.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마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의 감격을 찾아 예배를 통해 회복된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은 빠뜨리고 자꾸 뭔가, 뭔가 전하려고 하는, 기도는 뭘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표하는 기도. 그리고 지금 교회에 하나님, 이러한 이러한 사역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가 합력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미 아시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찬양은 좋다고 부르고 내가 별로 안닌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 그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배들리는데. 과거에는 그랬대요. 앞에 우리 찬양하는 게 싫어서 그거 뭐야 마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벨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더 나은 제사로 말미암아 그는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벨이 그 증거를 얻었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가 아니라 아벨이 첫 번째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지만 아벨이 아브라함 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아벨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는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냐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만 안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내 기도도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거잖아요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지 내가 열심히 내 노력과 공로로 의롭담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믿음의 선조들이 뭐예요 그 증거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증거가 나타나면서 16명의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증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의롭다함을 증거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도, 35절에도 아벨을 의인이다라고 신약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 하나님의 의해 의롭다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해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아벨의 어린 양만 받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아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5절에 가서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서 여기서도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가인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 그와 그의 예물을 받았고 가인은 믿지 않아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그와 그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오셔서 예배드이 오셨으면 예배당에 와서 먼저 기도하시라니까요. 오다가 꼭저방학간 들려요. 방학간 들려서 빵 먹고 커피 마시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방학간 가서 빵과 커피 마시고 싶어도 들어왔다 하나님 나왔습니다 체킨하세요 체킨 체크인. 호텔 가면 제일 먼저 뭐하죠? 체킨합니다 좀 일찍 도착하면 뭐하죠? 체킨 빨리 안되냐고 물어봅니다 체킨하라고 커피숍 가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안 그러세요? 출차 다니시는 분들 짐 풀어놓고 아주 빈손으로 커피를 마셔 커피도 맛있지 짐 끌고 다니면서 커피숍 들어가서 커피 마셔보세요 그거 아주 이상해요 마음이 안 편해요 커피 맛도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커피 맛도 믿음으로 하시라고요. 방학간 가는 것도 믿음으로 하시라고. 제발 좀 방학간 갔다가 들어오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드릴 마음 자세를 준비를 가지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 자신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예배드렸지만 아벨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야, 네가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게 바로 증거예요. 어떤 증거냐?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 마음만안 맞으면 화내요. 그리고 불만을 터트려요. 신경질적이에요. 왜 자기 중심이니까. 예물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인에게 하나님이 육전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화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이말씀에있는그 순간 누가 생각나냐면 요나가 생각났어요 나가 하나님 요나에게 니누에 가서 저 니누에 성읍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말 거다 회개하라 전하라 는데 요나가 어떡하죠? 싫어요 죽어도 니누에 가서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쟤네들 못된 애들이든 악당이든 쟤네들은 멸망당해야 되는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그래서 안 가잖아요 도망가요 배 타고 요나가 어디 들어가요? 물고기 속에 들어갑니다. 3일 동안 어두운 컴컴한 데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그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시 니누웨에 보냅니다. 그래서 니누웨에가가지고 선포합니다. 너희도 하나님 이 심판할 거야. 빨리 회개해. 그런데 어떻게 되죠? 니누웨가 여기 요나가 곧그 니누웨 성 바로 앞에 언덕에 올라와 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놈들 어떻게 되나? 덥잖아요 여러분 팔레스타니이 얼마나 더워 여름에 땡볕에 이스라엘 갔다 오시면 알죠? 예? 30분 걸어가도 땀 뻘뻘 나요 너무너무 더워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어떻게 하죠? 나무 한자루를쭉 나오게 합니다 그늘을 만들어주셔서 저 햇빛을 좀 피하라고 근데 요나는 여전히 저 나쁜 놈들 죽어라 죽어라 제발 너들 회개하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있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뭐 하는 거냐? 너 내가 지금 너에게 지시한 것 말고도 네가 그늘 아래서 더운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내가 이렇게 너에게 베풀었는데 너는 여전히 분하여서 어? 안색이 변하여 어찌 된 거냐?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고 불평불만하는 것, 이게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동, 동, 똑같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7절을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이 구절에선 가론 유다가 생각나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론 유다. 그걸 예수님이 알고도. 마지막 만찬 때 누군가 나를 팔 거다. 그러면서 그 죄가, 죄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근데 가룟유다가 그냥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오늘 죄를,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죄가 너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란 말씀이에요. 너 지금 시기하고 있지?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서 네가 화가 나 있는데 한 번은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 왜 아벨 거는 받으면 내 거는 받지 않는 걸까?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이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세요, 여러분 예배. 평생 그렇게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 무슨 예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따가 놀지, 그냥.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이 분명합니다 블랙 앤와이 b 때가 너무 많아요 가인의 행위는 악했다 말합니다 왜 악했죠? 자기 중심이니까 네덜란드 목사인 신학자인 카이퍼라는 분이 참된 예배 세 가지를 말씀하는여러분 b l 나눕니다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첫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라고 합니다 w i t h g o d 예배는 하나님과 더불어 두 번째 하나님의 of God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자비요 아멘 좀하시요 하나님의 극률이에요 여러분 극률이니까 우리 다시 나왔잖아요 뭐 우리 하나님 앞에 죄안 지은 거 있어요? 마음으로 지었어 생각으로 지었어서 마음으로 지었어서 입으로 죄 지었어요. 싸웠어요, 다 투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에게 unto God, with God, of God, unto God. 하나님에게. 자,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아까 우리 찬양에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우리 오늘 처음 찬양한 거 있잖아요. 모두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찬양 안 하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방학간 갔다 오셨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그 다음에 그걸 다 하나님에게 올려 드리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과 경의를 표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공연도 아니요 구경도 아니요 자신의 종교적 심리적 만족을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있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아가 세 번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 후대의 사람들에게 예배의 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가인에게 살해되어 죽었어요. 참으로 억울하고 억울한 죽음일 수가 없고 너무 애처로운 죽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주로 우리가 영어로 God speaks.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지금도 말하나오니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 말은 그렇게 몇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아벨's worship speaks to us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여전히 그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벨은 죽었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차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그냥 교훈 받고 우리가 배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몫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It's your turn 내 턴이 되었어요 갯돈 받을 때 내가 받는 날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갑자기 왜또 갯돈이 나오는지 갯돈 받는 날 예? It's my turn 내가 받는 날에 남이 쑥 가져가 봐요 그거 어떡하죠? 그땐 분노하겠죠 싸워서 내거 가져와야지 My turn이에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차례라고요 마찬가지로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이 해야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고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부모 죄송합니다. 그 자녀가 뭘 배우고 자라겠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저 젊은이 청년 많이 사역했지만 보인다니까요. 그 예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예배에 너 딴청하면 너 혼나. 너 이렇게 배우고 자란 아이와 whatever 하고 자란 아이와 같겠습니까? 절대로 같지 않아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후대의 사람들에게 아벨이 본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실천할 것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세 가지 실천이에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아벨이 먼저 자신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나를 받으시면 내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드리세요. 두 번째,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처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었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첫 소산물의 차이였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렸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를 참 중요시 여겼어요 첫 번째 자언서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기 사우스 다코다에서 미국 교회 백인 교회를 차그만한 교회를 목회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거긴 농사를 짓는 지역이라 큰 부자도 없고 돈도 많지 않았고 그랬는데요 그 농부들이 첫 수확을 얻은 딸기를 목사님 댁에 가져온대요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농촌 교회 들어보는 이야기를 미국서 듣는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은 어디나 똑같은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가져오는 거예요. 호박이 나왔대. 호박을 가지고 오드래요. 광주리에 그 이게 첫 열매라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런 믿음이 있구나.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물론 첫 번째 드렸는데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와 저희 큰형이 맏아들이니까그맏아들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맏 마다들이 아니고 차남이 되잖아요. 그런 일도 있어요.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생각에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는데, 뭐, 받으셨겠죠. 근데 내가 뽑힌 거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재능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주일 예배도 일주일의 첫날 예배, 그래서 앞으로 월삭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매달 첫째 날을 무조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날 다 나와서 예배드릴 겁니다. 아멘, 이거 노면하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첫날을 드려야겠다. 제가 그 마음이 솔직히 1년 전부터 있었어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명한 지미 카터 목사님이 대통령 출마 선거를 하는 도중인데, 왜냐하면 웬만하면 표를 얻기 위해서 큰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은요, 그 바쁜 일정에도...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조지아주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23년 동안 개근하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는 가르주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것도 20명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였다고 합니다. 그 바쁜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들이 모여들었대. 한 70명이 몰려왔는데 자기가 가르친 20명보다 더 많이 70명이 왔으니까 얼마나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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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실 안이 꽉 찼겠어요? 그, 그 카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때요, 기자들에게. 이렇게 찾아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다 당신들이 나가는 교회 나가십시오라고 부탁했대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없이 내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롱런으로 갈수 있는 사람을 잘 보시면, 여러분, 지미 카터 목사님 지금도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근래 미국의 대통령 중에 이런 존경받는 대통령 많지 않아요. 큰일 났어요 미국도요. 대통령이 소송을 방하지 않나. 이 부끄러운 일인데 말이죠. 마지막 실천.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것. 첫 번째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드렸다. 여러분 그 고대에서 기름은 좋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기름 뭐 있습니까?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버진? 버진 올리브오일이 있다 그러네. 그 버진 올리브오일을 샀어요. 더 좋은 게있다 그러네. 액츄라 버진 올리브오일. 그렇죠? 비싸잖아요. 참기름? 참기름에서 그 위가 뭐예요? 들깨 끓음. 그 당시에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건 그건 정말 고가 나가는 거예요. 좋은 걸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가장 위대한 신분이니까 그분에게 가장 좋은 거 드린 것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 남자 중창당에 있었어요.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찬양을 했는데 에, 저희를 이렇게 인솔했던 그 학교에서 채플에서 주의하셨던 분이 흑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맨하탄 할렘에서도 지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초청해서 어한 40분 프로그램 만들어서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흑인분들의 교회를 가면 이 반응이 있다라는 반응. 내가 뭐 설경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Yes, brother. p r e t t d brother. Amen, brother. 그런다는 거예요 흑인들은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어, 가보셨나 보네 어, 재밌어요 That's right 어흥. 흑인교회에서는 진짜 실화라고 합니다 어느 날 흑인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오늘날 교회가 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걸읍시다 그랬더니 회중이 뭐라 그래요? 걸읍시다 걸읍시다 Let's walk Let's walk 그러더래요. 아이 이 목사님 신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화의 과제는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제가 너무 시급합니다. 걷는 것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요. 교회는 마땅히 걸을뿐만 아니라 이제는 뛰어야 합니다. 뛰읍시다 그랬더니 또 반응이 뭐라 그래요? 뛰읍시다 뛰읍시다 Let's run Let's run 그러더래요. 사기가 더 올라갔어 이 목사님. 그러더니, 여러분, 전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열방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가 날아가야 됩니다.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날아갑시다. 날아갑시다. Let's fly. fly. 그러더래요. 파리가 아니고, 날아갑시다. 이제 목사님이 설교 결말을 내리는, 결론을 내리는데, 그렇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교회가 걷고 뛰고 날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선교를 위해 여러분 헌금합시다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대요. 자꾸 구 한쪽에서 반응이 나오는데 그냥 걸어요. 그냥 걸어요. Just walk. Just walk. 그러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걷던, 뛰던, 날던, 믿음 없이는 못 걷고, 믿음 없이 못 뛰고, 믿음 없이 못 날아요.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뛰고,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아벨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첫 번째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렸던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아직도 그는 우리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더 나은 예배를 통하여 의롭다는 증거를 받은 아벨은 그 아벨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우리 턴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를므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